안녕. 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단일방 청소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퇴근 전에 한번더 청소를 할 거거든요. 우리 단일이 털이 얼마나 빠진지 한번 보여줄 건데요. 우리 단일은 또 털쟁이거든요. 털이 엄청 많이 빠져요. 그치, 단일 털쟁이지. 따봉. 자, 여우가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단일방 청소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도우미는 현수 씨. 자, 한번 단일방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세요. 청소 시작. 와, 밖으로 위에다 항상 오줌 싸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잖아. 자, 이렇게 날리는 털들. 여기 공기청정기 두면 일주일 내에 안에 불날 자신 있어. 다니엘은 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응. 요즘에 용주 형을 좀 좋아하죠. 그치. 청소한 동안 다니엘은 나랑 간식 먹을까? 자, 다니엘 기다려봐. 자, 먹어. 이제 손에 올려놓으면 이제 먹는다, 손에 있는 것도. 저 그거 해봤어요. 어? 그래서 손가락에 빵꾸 났잖아, 너는. 나는 손가락에 빵꾸 아직 안 났어. 민철이도 얼마 전에 났어, 손에 빵꾸. 이러고 있는데 민철이가 막 소리 지르다가 에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손에 빵꾸 났더라고. 왜 물렸냐니까 앞에서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 물렸대. 근데 나한테 산재 처리하겠대. 자, 아침에 청소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지? 8시? 7시? 7시지. 7시니까 지금 청소한 지한 6, 7시간 정도 됐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그리고 여기는 또 모아봐야지. 여기는 항상 할 때마다 짜릿해.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한건 아니고 이건 한지한 하루 정도 지났거든요. 와. 밤동안 다니엘이 와가지고 좀몇번 비비더니만. 다니엘, 자꾸 털 먹지 마. 똥이 하얗게 되잖아. 현수 여기. 거주 너무 극한 직업이죠, 요즘에. 누가 또 미역회 준다길래 이번엔 거절했어. 미역회는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담하는데 다니엘 방에 한번 튀어 들어올 거예요, 미역회 키우면은. 그럼 미역회씨 어떤 것이 되니까요. 자, 간단하게 벗겼는데도, 와, 이게 하루 동안 나온 털이거든요. 하루도 아니지, 이거는. 와,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매일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다니엘? 너 털쟁이지? 근데 요즘에 확실히 친해졌다고 느끼는 것중 하나가 제가 무슨 작업을 해도 다니엘이 항상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보고요. 와, 대박이다. 이런 거 폐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우리 파충류샵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동물 관련된 직업 하는 사람들이 항상 폐병을 시달리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치워줘야지 위생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만큼 여우는 키우기 힘든 생물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여우나 이런 뭐 특수동물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친구를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선 키우고 싶어 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그만큼 분양 사례도 늘어나는데 막상 키우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여우만 하더라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집을 개판을 쳐놓는다. 그리고 털이 많이 빠진다. 이런 좀 안 좋, 그 키우기 힘든 그런 좀 이유들도 많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치우자, 현수야. 자, 다니엘 사료 먹을까? 무서워. 아직까지 무서워. 방금 팽이 보고 놀랬구나. 내 손에 있는 건 먹지 말고. 자, 밥그릇에다 줄게, 그냥. 내가 쫄린다. 스텐 밥그릇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다 그냥 씹어놔요. 다니엘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 안 먹지. 그치? 먹네. 이 사료는 맛있나 보다. 자, 오늘 다니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다니엘 인사해. 형 봐.